태국 상황은 133쪽에 있습니다. 133쪽에서 제일 위에부터 135쪽 거기까지만 읽으시면요, 그 태국 그 한인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. 태국의 한인교회의 그 시작은 1971년 1월 24일 날 YMCA 강당에서 벵코 한인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은 우리 김순일 선교사님, 태국의 그 가장 초창기에 파송받아 오신 그 김소속의 김순일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회자로 취임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심으로 시작됐어요. 태국의 한인교회 그 역사에 여기 그 김순일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냥 교민들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서 시작하다가 이때부터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해오는 중에 김 소속의 신홍식 목사님이 2대 담임 목회자로 취임하십니다. 그렇게 하고 1976년이 돼가지고 안식년으로 떠나신 다음에 그 자리에 3대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현재 이제 김정웅 선교사님, 촌불에 계신 그분이 3대 목사로 취임하게 되고 또 김정웅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떠난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신홍식 목사님이 다시 이제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재취임하게 되죠. 이제 이것이 초창기 벵코 한인 연합교회의 이야기고 이제 그 이후로 1984년부터 이 한인교회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. 그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읽어보면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현재 그 섬기는 태국 한인교회는 이 당시에 그 벵콕 한인 연합교회 이제 성도 중에 일부가 당시에 그 김 선교부의 한인교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분립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눠지고 또 현재 제가 있는 교회를 섬기셨던 신홍식 목사님은 김 선교부의 정책이 옳다 그것을 주장하다가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과 목사가 나눠지고 또 합쳐지고 나눠지고 뭐 이러한 분열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. 저희 교회는 1990년에 신홍식 목사님이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한 교회입니다. 그래서 현재 그 태국에서 한인교회의 가장 오래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방콕 한인연합교회입니다. 그 김용식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. 사실은 원래 같은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일부가 서로 이제 맞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는 25년 된 교회다. 그 정도 아시면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. 그 뒤에 보면 현재 그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 18개쯤 있고요. 그 중부지방이 한 13개 있고 지방이 한 6개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 이름, 또 소속, 설립 연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현재 담임 목사가 이게 업데이트된 자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태국에 관한 소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자료를 뒤지면 사방에 너무 널려 있고 그래서 한인교회 그 내용만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내려가면서 시간 좀 있죠? 예,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현재 그 태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한인 사회 그 커뮤니티 자체가
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이유는 그 태국에 있는 이제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 대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요. 그러니까 큰 회사가 옮기면 협력업체가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교민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, 또 최근 지난 1, 2년 사이에 태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좀 이 강화하는 바람에, 스트릭하게 하는 바람에 현재 태국에는 비자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. 이제 이것이 한인교회에도 영향을 주는데, 목회자가 한 사람인 교회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. 한 사람 비자 얻으면 되는데, 근데 이제 부교역자를 뭐 두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두려고 하면 그 비자 얻는 문제가 어려워요. 저희 교회도 부목사가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,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비자가 필요한데, 그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. 이유는 제가 속한 이 태국 기독교 총회 정책이 뭐냐면 한인교회 하나에 비자 하나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총회하고 노회하고 좀 다툰 게 뭐냐면, 그럼 우리 교회 같이 목회자 수요가 더 많은 교회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, 니네들 생각을 해봐라, 그렇게 막 우겼더니 참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리 총회 임원이 새로 바뀌었거든요. 근데 새로 바뀐 임원 중에 총무가 이 양반이 생각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바뀌어가지고, 한인교회도 태국 기독교 총회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단체와 관계없이 비자를 줄 수 있다,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길이 열렸어요. 저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한인 목회를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, 비자를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았고 하나는 지금 신청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, 또 앞으로 태국에서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한인교회를 계속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